예, 제 옆에 백은종 대표님, 초심 백은종 대표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올라오셨나요? 예, 어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네. 뭐, 이번 전주 재선거에 예. 참 가서 한 20여일 동안 열심히 거의 총력을 예, 기우셨죠. 네. 예, 윤석열 실체와 김건희 실체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돼서 네. 예, 이번 홍보 네. 예, 효과가 대단했죠. 아내 후보께서 뭐 윤석열 개새끼 이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지상파 나가서 그런 거예요. 예, 지상파 나가서 이 지상파 나가서 예, 방송하고 하는 건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고 효과가. 근데 네. 이게 선거에 출마하면은 그런 어떤 방송에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먼저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 응원도 해주시고 예. 또 같이 혹여 당선될까 개표 때는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서울의 소리와 아내 회장이 네. 함께 지금 그렇게 출마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응원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 같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희망한 거는 아내 후보 당선이었었는데 역부족이었죠. 많이 역부족이고 우리가 또 뭐 가서 5일 만에 500명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기적적이었어요. 등록을 한 것만 해도 대단했다. 네. 우리 그 SNS를 통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함께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이뤄냈다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거를 잠깐 분석해 보면 네, 그러시죠. 이번 전주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공약 여당이니까 전주을에 뭘 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를 하려고 생각했었겠죠. 네. 근데 국민의힘 후보는 그 얘기를 할 틈이 없었어요. 이제 원래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네. 뭐 오래 전부터 윤석열의 비판 현수막을 많이 붙여가지고 작년 10월부터 그랬다는데. 아, 그랬어요. 바닥을 다져오는 가운데 이제 그게 이번 안혜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타도, 윤석열 어떤, 비판, 이런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안혜 후보가 출마를 하는 바람에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윤석열 끌어내자, 김건희를 깜빡 보내자는 게 화두가 돼가지고, 네. 예,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그동안에 붙여놨던 현수막도, 네. 그 효과가 상승하게 됐고, 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6개월짜리 뿐이 안 되는, 그렇죠. 이번 당선되면 연말 가면 다음 총선 네, 때문에 그렇죠. 국회가 제대로 가동도 안 해서 6개월짜리인데 무슨 공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의 그 조악한 그 실체에 분노해가지고 이제 진보당 그 바닥 타진 표들도 그 투표를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아내 후보 관련해서도 오직 네. 그 김건희를 깜빵으로 보내달라. 네. 근데 저희가 전주 민심을 보니까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더 많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이 그 김건희 그 엑스를 좀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 할머니들이 예. 그 우리 선거운동 만나면 와서 예. 막 찍어줄 테니까 김건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고 해서 김건희에 대한 어떤 분노라고 할까 네. 이런 게 더 윤석열보다 더 강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그래도 그 언론에서 하도 보도를 안 하다가 전주 현지 언론은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중앙 언론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개새끼 했다고 비판하는 기사는 많이 썼다고 많이 썼죠. 중앙일보 시작해요.
근데 이번에 10% 이상을 얻으면서 무소속의 안학 후보가 그 3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대요. 처음에 예. 놀랬다는 식의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네. 더군다나 대구 출신 안혜옥 후보가 예. 이렇게 전주 와가지고 네. 출마해서 10% 예. 얻었다는 건 뭐 안혜옥 후보 그 어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그 강한 그 규탄 발언도 있었겠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그것도 굉장히 기적적이에요. 기적적이죠. 그리고 SNS를 절대 쉽지 않아요. 예, SNS를 통한 서울의 소리 구독자들도 거기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한 명은 서울의 소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도 조직화로 선거에 지금 한 거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지금 모든 그 선거에서 조직 그러면 이제 지역의 조직이 얘기해서 네. 네. 아름아름으로 지인 학연 혈연을 네. 통한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예. SNS 조직도 만만치가 않더라. 예. 그래서 SNS에서 지인 찾기를 네. 하는 분들 네. 그 전주에서 선거 사무실을 네. 찾아오는 네. 분들이 아, 우리 뭐 누가 네. 가보라에서 왔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전주 지역에 네.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많은 그런 유튜브를 통한 우리 구독자분들 네.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한번 선거 사무실도 가보고 가서 떡도 가져다 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 정말 감동적인 건 저희가 먹을 게 그냥 넘쳐났어요. 선거 사무실에 저도 가보면 떡이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매일 떡을 이렇게 네 박스씩 보내온 분이 있고 또 개편날은 막 샴페인에다 포도주에다 당선되면은 축하 할 때 쓰라고 그렇게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 열렬히 함께 해주신 우리 서울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제가 이제 이걸 20여 년 하면서 예. 뭐 처음에는 제 있는 재산 가지고 하고 막 제 돈으로 했지만 그 후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계속 뭐 후원 좀 해주십시오 지표에 나오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뭐 지인 찾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것뿐이 없는데 제가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거라고는 이명박 집 앞에 가서 고소하는 거 또 그때 이명박 고소되고 떡 다섯 가마에서 돌린 거 이런 거 결국은 촛불혁명 성공으로 뭔가 한 몫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 촛불혁명 이후에 이런 윤석열 같은 이런 썩을 놈을 만나서 이제 전주의 신부님이 구호를 썩을 놈을 끌어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이런 썩을 놈을 만나가지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뭘 좀 뭐 해주십시오 하는데 참 제가 부끄럽고 참 제가 예, 뭔가 맨날 해달라고만 하니까 죄송스럽고 그래요. 아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선거라는 게 우리가 선거를 많이 받고 경험했지만 무소속 후보가 온 지 얼마도 안 되고 거의 정당 기반이 다 있잖아요. 예. 거기서 10% 이겼다라는 것은 중앙 언론에서 쓰기 싫어서 쓰게 된 거죠. 쓰게 됐고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주신님이 더 잘 분석하시겠지만은 향후에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라든가 지금 예를 들면 탄핵 국면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이 아웃시킨다면서요.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서 윤석열을 끌어내고 친일 배공로 썩을 놈 윤석열을 네. 끌어내고 김건희를 요녀 주가 조작범 국정농단범 요녀 김건희를 깜빵으로 해놓으니까 다른 이슈는 그냥 싹 수면 아래로 잡아줘. 무슨 공약이야 그거 사기 공약이냐 6개월짜리가 무슨 공약을 하냐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아니 그게 맞지 않아요. 맞죠. 6개월짜리가 무슨 공약을 해 사기 공약이지. 저 토론할 때 봤어요. 그러니까 공약 얘기는 꺼내도 못 오고 다들 다른 후보들도 현수막을 바꿨어. 뭐 윤석열 뭐 무슨 친일 매국행이 뭐 비판하는 이런 다른 후보 현수막이 다 우리 아내 후보 때문에 다 바뀐 거야 완전히. 그리고 내가 김정민 후보를 MBC에서 만나가지고 예. 이보시오. 예. 당신이 바른 사람 같으라면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퇴진 얘기도 하고 그 주가 조작범 얘기도 하면 여기서 당선될 텐데 왜 안 오냐. 사람이 말이야 바른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지 웃더라고. 아니 그래갖고 그 안혜욱 후보가 토론회 때 그 누구지 김경민 국민의힘에 줄리한테 전화 받은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전화 받은 일 없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제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이번 서울의 소리는 이번이 처음 아니고 2009년 이명박 때 경주 가서 그 당시는 사기 잡범 전과 14범 이명박을 탄핵하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게 벽보 홍보물로 집집마다 다 보내고 그때는 이제 정말 열악했죠. 그 1톤 차에다가 그냥 스피커 하나 달아가지고 그러고 경주 시내를 그때 보름인가 했어요. 그때는 돌아다녔는데 효과가 아주 대단히 좋았죠. 경주 같은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런 보궐선거가 대구 쯤 있었습니다. 재밌었을 텐데 대구 가서 윤석열 끌어내리자면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때는 뭐 표에 우리가 연여지 않으니까 항의하는 사람 야단도 쳐주고 그 어떤 윤석열을 좀 지지도가 높은 곳에서 있었으면은 더 재미있는 홍보가 됐을 거라는 생각 드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그 당선까지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29, 30, 31일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혜욱 후보, 강성희, 임경업 3파전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서 이번 제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번에 우리는 다른 후보의 표를 가져오지 않겠다. 선동선전을 해가지고 윤석열 타도 선정 선동을 해가지고 투표율을 10에서 15% 높여야 이긴다. 그래서 최소한 40에서 45%만 나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저 강하게 구호를 하고 선동선본 하고 다녔는데 26.8%로 첫날 그 사전투표에서 10% 나오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미 생각을 했고 사전투표가 한 20% 넘어가고 본투표까지 40%만 넘어갔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선동선전해서 10%가 더 나오면 16,000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승부가 됐는데 조직표를 그 사람들 기존 후보는 다 갖고 있어요. 여론조사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는데 조직만 투표를 한 게 돼가지고 우리 조직도 있잖아. SNS를 통한 지인 찾기 조직이 투표를 해서 10%가 나온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뭐 대단하신 역할을 저는 하셨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향후 전국이라든가 우리 사회 변화에 큰 디딤돌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하여튼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번 선거에서 괜히 당선을 장담하고 안 해요. 그분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이거 실망하신 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상당히 많은 후원금도 들어오고 또 50% 우리가 보전을 받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선거 비용 문제에서도 거의 뭐 그 비슷하니 그렇게 맞춰가고 했어요. 아무튼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된 부분은 우리 서울의 소리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박빙구 처음에는 임경호 후보한테 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들어놓은 바람에 진보당에 닦아놓은 윤석열 비판 현수막의 효과가 상승해가지고 손쉽게 상당히 많은 표차로 이기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진보당 그 대표 상임대표랑은 거기서도 한 더번 만나니까 얘기는 많이 염려를 하는데 나 이 내 얘기는 걱정 마라. 우리가 그 임경호 표를 많이 가져올 테니까 불리하지 않을 거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진보당 표를 흡수하면 안 되면 어떠냐 그랬는데 아무튼 임경호 측에서는 뭐 우리를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진보잖아요. 진보당. 그래서 임경호
임청엽아. 임정엽인가 임경엽인가 정엽인가. 정엽. 아 이분 그 당선된 것보다는 그래도 진보당이 한석 차지해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진보당이 윤석열 타도 집회나 국회 들어가서도 그 윤석열 김건희 특검 이런 것도 좀 함께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당리 당략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서 농락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도 이제 전주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함께 윤석열 타도 집회에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 순회 집회 때 서울의 소리와 진보당이 함께 또 집회도 했으면 좋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싶어요. 안변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진걸 저 변희재 대표 나왔는데 전주에 가서 촛불 집회를 하겠대요. 그때 이제 김성애 지금 당선인도 초청하고. 아 강성희. 아 강성희. 네.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저 안혜옥 후보도 초청해서 같이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어제 안진걸 소장하고 변희재 대표. 뭐 4월 23일 날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면 좋겠어요. 우리 전주 시민들 우리가 선거 때 많이 응원해주고 또 후원 지원해주신 분들 그 자리 빌어서 감사해서 직접 만나 뵙고 하고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저도 뭐 몇 번 많이는 못 내려갔고 몇 번 네. 내려갔습니다만 거기서 고생하니 선거운동원들 참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선거운동 중에 아주 불쌍한 선거운동원들 봤어요.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전주 데려와가지고 전주에서 선거운동 했잖아요. 아, 김기현 대표? 근데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네. 8%뿐이 못 얻어서 우리한테도 2% 이상 떨어져서 이 자리를 빌어 유로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원래 그 조직표가 다 있거든요. 걔네들 그 국민의힘 조직표가 네. 전주에 있습니다. 이게 조직표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조직표가 나올 수가 없어. 진짜 부끄러워서. 윤석열 썩을 놈 시정 잡배 개새끼 전부 실체를 알렸는데 국민의힘의 조직표들이 아 정말 찍기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충격에 빠졌다고 우리한테 말이에요. 져서 예. 근데 충격 많이 빠져가지고 더 많은 충격을 앞으로 받을 거니까 미리 뭐 심장마비로 쓰러진다거나 이럴 것 같아서 미리 우왕창수만도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앞으로 자주 벌어질 거예요. 조심하라고 이렇게 또 내가 염려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하실 말씀? 아, 뭐 여기서 네. 말씀드렸고요. 23일 날 전주 좌우합작 집회 가면 그때 우리 전주 시민들 그때 만나서 뵙고 감사 인사 다시 올리면서 다시 한 마지막으로 이번 서울의 소리가 주도해서 진행된 지방 집회 연장선에 네. 윤석열 실체를 폭로하는 네. 홍보 그 선거에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면서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신 배은정 대표님 분투하셨는데요. 많은 박수와 격려 그리고 응원 지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였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